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다현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저는 학습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성과 보고에 참석을 해야 돼요. 학습공동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진 3명 이상의 팀을 선정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팀은 그 전공 역량 강화, 영어 회화 공부,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했었고, 어떤 지원을 해주냐? 팀별 활동비 25만원, 쿤 마일리지 70점, 마지막으로 도서관 K큐브 산호아람 제공,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학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여기다. 성과 보고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수팀 시상식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고요. 아쉽게도 저희 팀은 우수팀에 선정되진 못했습니다. 이다윤의 플이로그. 도시락으로 햄버거와 여러 간식을 받았어요. 귀여운 미니언즈 팝핑 캔디와 메달 초콜릿. 우수팀에 선정되지 못한 저희 팀은 우수팀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단순한 활동을 했었는데 다른 팀들은 공모전이나 대회 준비 활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닭을 직접 부화한 팀도 있었어요.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대단합니다. 한 학기 동안 러닝 앤 쉐어링 하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먼저 혼자였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유혹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무 관련 일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 네. 학습 공동체 성과 보고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혼자 했으면 안 했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김밥전을 먹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식탐이 많아요. 밥을 먹고 쉬는 걸로 오늘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처음으로 크리에이터라는 학교 활동도 해보고 이래저래 바쁘게 살아왔더라고요. 1년 동안 수고한 저를 위해 그리고 내년을 위해 간단한 연말 홈파티를 위해서 케이크를 사려고 빵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크 두 조각과 2020 초를 샀어요. 2020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0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보리 씨의 2020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맛있는 간식을 많이 먹는 게 목표예요. 생각보다 너무 조촐해서 민망했어요. 아무튼 2020년에도 행복하길.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갑자기 눈이 오더라고요. 과연 해돋이를 무사히 볼 수 있을지. 한 시간이 걸려서 아차산역에 도착했는데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등산로 입구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올 걸 그랬어요. 일출 15분 전 열심히 등산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 해돋이를 못 본다는 기사대로 일출 예정 시간이 되었지만 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김밥과 오미자 차를 마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안녕.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거의 처음으로 새벽 등반을 해봤는데 뭔가 좀 건강해지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개운하기도 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2020년에는 제가 뭘 하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은 딱 그거 두 가지 뿐이에요.
내려와서 따뜻한 핫초코와 스콘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11시, 왠지 낯선 시간이에요. 떡국 대신 감바스 먹고 나이 안 먹나 했더니 새해에는 역시 떡국이죠.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진짜 24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재현 오빠 촬영을 도와주고 안녕. 그 다음에 제 촬영도 있어서 하루에 많은 걸 찍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재현 오빠 촬영을 도와주러 나왔는데 촬영 장비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사실 촬영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찍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제 영상 촬영을 하러 크리에이터가 다 모였어요. 실내 촬영은 항상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답니다. 저의 다음 영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장비 정리도 함께 했습니다. 방학에도 열이라는 크리에이터. 찍은 영상은 백업을 하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오늘의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방학에 이러닝으로 계절학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퀴즈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공부를 벼락치기를 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닝은 집에서 들을 수 있어서 편해서 좋은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이러닝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해요. 그래서 출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굉장히 귀찮아요. 수업 자료를 훑어보면서 나올 것 같은 개념만 정리했어요. 이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종강하고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뻐근하네요. 시험 시간이 2분밖에 안 돼요. 2분이 과연 충분할지 좀 걱정이 드는데 맞겠지? 마음이 급해서 정신없이 푸느라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길 가다가 2,000원에 팔길래 구매했어요. 화석 발굴 키트인데 멍때리기 좋아요. 긁어내고 털어내면 끝입니다. 한번 해본 걸로 만족스러운 오늘의 취미였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 가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알차고 즐겁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